네, 안녕하세요. 헌터파기 여러분. 헌터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꽃게 수십 마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꽃게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는 절대 잡으면 안 되는데 8월 20일이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꽃게를 한번 잡아가지고 은혜랑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꽃게를 잡으러 서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해 서해 끝에서 끝이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이 꽃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맛없게 만들어서 은혜를 처먹이지? 자, 여러분은 꼭 게레끼들 잡으러 어느 한 바다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가지 게를 많이 잡았어요. 청게, 맹그로브 크랩, 깨다시 꽃게 등등 잡았는데 꽃게는 제대로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맨날 삼촌한테 쩔받아가지고 잠깐 하나씩 얻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꽃게를 족대로 퍼가지고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게 가이드 해주실 분인데, 안녕하세요. 저 이리 주석 저리 주석이라고요. 이렇게 운이 좋게 100만 기장보세요. 오늘 버스 좀 타러 왔거든요. 나한테 절지 마라.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떻게 보통 한 몇 마리 잡으시나요? 잘 잡으면 일단 100마리는 좀 넘게 하는데 아,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고 컨텐츠 잘 성공을 짓게끔 한 10마리나 아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가이드님 따라서 삐약이 3마리 가고 있거든요. 네, 올해 43이십니다 자, 이 꽃게는 무조건 날이 어두워져야 나오기 때문에 자, 빨리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벌써 꽃게 탈피한 거 나왔다. 지금 엄청 좋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나오네. 요 정도 높이에도 꽃게 있나요? 요 정도 있어요. 야, 이게 아, 여기다 꽃게다 꽃게 오! 야, 잡았지. 아이고, 이렇게 다리 떨궜네. 이거 살 개 많은데. 자, 여러분 이 꽃게가 금지 체장이 있거든요. 두용갑장이 6.4cm 이상이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두용갑장이 뭐냐면 요렇게 확실해야 되니까 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6cm. 아, 미안해, 다리만 뽑았다. 탈피하면 자라니까 꺼져. 이러면 100마리 가능하죠. 야, 꽃게 또 있다. 이거 완전 꽃게 새끼인데. 아, 시체예요, 시체. 미안. 아야야, 눈뽕 하지 마 이렇게 들어. 가이드님, 이거 슬리퍼는 뭔가요? 구력이에요. 침수할 수 있어서. 100마리 잡으면 이거 침수돼요. 가이드님 포지는 좀 특이한데? 이거 진짜 해루질러들이 쓰는 거거든요. 포세이돈.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큰 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레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얘 샹크스 했네. 자, 그럼 저런 조그만 거 무조건 다 방생. 꽁치 뭐야? 잠깐만. 꽁치 전문이지. 어, 야. 아간벌레 빼서 먹어주실 수 있나요? 아, 차갑다. 그러면 물이 따뜻할 줄 아셨어요, 형님? 제주도는 따뜻하거든. 아, 그렇군요. 커요. 와, 우와, 큰데? 여기까지 6점 딱 5야. 애매하면 방생하네. 방생해요. 생각보다 커야 되네. 혹시 제일 큰 거 잡으신? 제 얼굴만 해. 어디 잡았어요? 아니, 얼굴 작으신데요? 3.5 나올 것 같은데. 나이스. 바깥이.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데. 일단 킵할까요? 킵. 일단 하나 잡아놔야 차기 시작하니까. 너 컨텐츠 불안해서 그런 거지. 맞아. 바깥이 컨텐츠로 바꿀 수도 있어. 받아버려. 여기 또 물장 안 좋아서. 지금 까막님이 엉덩이를 훑고 와서. 그래. 엉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치맥해. 익혀놔. 왜. 잘 보시네. 역시 가이드님. 오, 나보자. 근데 아까 거랑 딱 비슷할 것 같아. 안돼. 6.5. 7부터 가져갑시다. 큰가요? 오! 아, 작다. 이거 4 나온다. 이거 다 꺼내지마 인데. 계속 꺼내. 저 잘했어 잘했어. 또 오, 그냥 내가 봤을 때 요 정도가 7cm 나올 것 같아. 로수 꺼내. 되게 번거롭네. 오케이, 7이야. 요 정도가 딱 7 된 거. 지금 첫 수확이죠. 가이드님 100마리 돼요? 아, 죄송합니다. 떠버려? 뭐야, 나는 안 쓰고 둘이 쓰고 있네. 잘 있어버려. 또 뭐 하나 만들었어? 다 만들 거야 이제. 어, 있다. 아, 나는 이런 거 잡히냐고. 어. 심지어 관통이야.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드님만 전신 수트 입고 저희 셋 다 가죽장 저희 빠지면 바로 죽어요. 어디 긁을게요. 오케이. 야, 크다. 우와, 대크다. 로스 건네. 잠깐만 기다려봐. 깊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제일 필요 없어. 아니 뭐야. 아, 잠깐만. 형님이 하면은 이거 진짜 심해. 놓다 바로 걸리나. 7.5. 오케이. 두 마리 장치기 1타입이 잡아주세요. 오케이. 롱가롱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5, 5.5 해가지고 계속해. 그래. 오, 계속 하면서 가네. 부럽다. 형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가냐. 어, 광어다. 오, 뭐야. 진짜 광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잡으셨어요? 발에 밟혔어요. 저번에 광어 99cm짜리 손으로 잡았잖아요, 검은도에서. 별거 얘... 없네요, 전 발로 잡는데. 99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원래 자기만한 거 잡는 거라고. 원래 저 바지 보면 살짝 나와야 되는데. 광어인가? 아니야. 광어 같은데? 낙엽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맞아. 아,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 욕한 거야. 야, 이거 세월이께 아주 헤엄치는 거 잘 치는 거. 나 펀치 먹어라. 어, 박하진데? 들어가, 이래께야. 우와, 얜 챙겨야겠다, 그죠? 박하진도 맛있잖아. 근데 꽃게가 더 맛있죠. 꽃게 잡을래요, 형님? 꽃게 잡으러. 저희 지금 물때 끝나가거든요, 여러분. 계란 됐습니다. 차 타고 4시간 왔는데. 나 8시간 걸려서. 처음 잡은 게 아가즙게네. 야, 오, 바카지 왜 이렇게 커? 야, 진짜 크네. 여기 있으면 네 거잖아. 또 한 마리 나도 잡아놓은 거 있어. 1+1인데? 어. 근데 나 여기 피가 왜 가난지? 왜 가난지는 뭔 소리. 아, 나 당황했어. 바카지가 꽃게보다 집게 힘이 세죠? 훨씬 세요. 진짜 손가락 잘려. 아, 그럼 나 안 할래. 형, 피난기만 한번 하는 것도. 그래? 고개야, 어디니? 고개래끼야. 제발 나와, 리발래끼야. 고고님이 잡았단 말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나 한번 재볼까요? 아, 안 되네. 안 돼. 자, 방생. 야, 거기 그래.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우리 다 감옥 가, 이렇게. 아주 플라이 하네. 잡을 수 있어요? 뭔데? 오시네. 맹그로브 크랩인 줄 알았어요. 나도. 커? 오, 큰데?
어, 예, 예. 꽃게 큰데? 뭐야, 광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어, 6점은 넘어. 거의 7이야. 야, 나이스. 광어는 빼고. 어, 얼마나 불쌍해져, 나중에. 횟집 가야지. 광어는 방생. 어, 방생, 방생. 안 가는데? 어, 길들였네. 오, 오, 형한테 오네. 다시 올려, 그냥. 지금 그냥 초장 찍어. 초장 나오는데? 어디? 어, 초, 저, 뭐야, 피 찍어. 초장 나오는데? 초장. 대마리 됐다. 어, 뭐 잡으셨어요? 오, 이거 사이 되겠네. 밑에 거보다 크네. 들어가라. 여러분, 진짜 비슷해요. 지금 까방님이 사기친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사기치는 걸 수도 있어요. 와, 개 크다.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 뭐야? 불이 왜 꺼져?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죽겠다, 죽겠다. 헤드라이트 켰어. 오케이, 와, 개 커. 이야. 이거는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 안 꺼내도 되겠네? 에, 뭘요? 내 거. 이거요? 아니, 아니, 손가락. 빨리 와, 빨리. 같이 넣자. 1타 2피야? 위에는 안 되겠고, 아래 되겠다. 8 되겠다, 8. 8, 8. 6.6이에요? 6.6. 어, 밑에 얘는 안 되고. 한번 재볼게. 어디? 어, 리발. 아, 꽃게 잡을 때는 큰 거보다 작은 게 더 나은 것 같아. 자꾸 걸려서. 상품선 살려야 돼. 지금 어금니 깨무셨는데? 오, 나이스. 어, 오늘 처음으로 웃으셨어. 오, 크다, 크다. 오, 오, 개코, 개코. 됐어. 됐어. 어, 아니야. 야, 런터팡. 아, 아니야, 아니야. 작았어. 컸는데? 예, 형님. 아이씨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잡았어요? 개 큰데? 야, 얘 빵 뭐야? 팔팔팔팔. 이야. 지금 다 흥분했어. 셋 보세요. 평균 나이 35세. 형님, 좋아요. 좀 더 숙이세요. 눈 박으세요. 눈 박으세요. 뭐예요? 바다선 인장. 손 대봐, 여기. 어디요? 여기요? 아니, 거기 말고. 아, 맞네, 맞네. 야광 거시기. 이게 불을 한번 꺼주세요. 보세요. 우와. 야광이 됩니다. 우와. 만지면. 드실 건가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방생? 너무 먹어, 너무. 너무 먹어. 너무 가스라이트 아니야? 커요, 커요. 오케이! 우와, 얘 진짜 크다. 들어가. 어느새 많아졌어. 아니, 그 와중에 저 바깥이 왜 이렇게 크냐. 그 내가 잡은 거잖아. 내 것만 한 거. 이야! 아, 예, 예, 네. 예, 놔주세요, 네. 놔도 돼요? 작은 거 한 마리 잡았다고. 셋이서 가스라이트. 여기 또 있네요. 바다 로추. 걷어 찰게요. 오, 크다. 여기 또 있어요. 이야! 골뱅이는 보고님이 좋아하니까. 잡고 오세요, 가이드님, 골뱅이. 개를 깨야 뒤졌구나. 펀치 먹어라. 학홍치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거 유단자였거든요. 리발렛꺄. 보셨죠? 못 잡았어요. 제 형, 나 학홍치 저거 딱 해가지고 아가말로 빼먹을게요. 리발렛꺄. 놓쳤어요, 리발. 보고님 뭐 본 것 같은데? 이야, 나이스, 나이스. 넣어버려? 아우. 자, 익사이라 이럴게요. 들어가. 얘 바카지는 안 빼도 됩니다. 자, 끝까지 산책 시킬 거예요. 커플이에요, 바카지 커플. 오유, 어, 나이스. 괜찮다, 괜찮다. 100% 합격이야. 바로 딱 저렇게 들고 가신다고. 계산책? 어. 얘 상만이야? 어? 상만이 가스라이트 아니야, 이거? 아, 미안. 자, 나쁘지 않은 사이즈 나왔는데. 오케이. 바로 여기에 들고 갈게요. 웨이크보드. 잘 타네. 가평 빠지다니, 리발렛이야? 여러분, 보시면 지금 조류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근데 왜 저렇게들 안 나와? 빨리 나와. 사실 조금 더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전할 때 무조건 빨리 나와야 돼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게 나왔습니다. 이게 개뻘, 야, 야, 야. 뿌지야! 내가 산책 계속 시켰는데.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네, 아이고, 산책 오래 했다. 얘 한 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거의. 미안한데, 상마이보다 산책 오래 해줬네. 조심하세요. 그 찔린 비브리오 폐충 걸려가지고요. 저는 기뻐요. 대충 세볼까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뚝이, 구, 10장생이, 11장생, 12장생. 한 20마리 되겠다. 이거 내가 잡은 거. 이거 가이드님이 잡은 거 몸 날려가지고. 누구루랄이야, 이거? 이거 형님 거. 이거 내 거. 이게 내 거지. 이거 크면 뭐해? 눈이어 생기기 쉽죠. 아, 진짜? 저희가 4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5마리 정도씩 가져가면 될 것 같거든요. 와, 얘 진짜 크다. 이게 제가 잡은 거잖아요. 내가 잡은 거. 썸네일이요? 어. 죄송한데 제 폰이에요, 이거. 아, 진짜? 와, 손에 손 잡고. 끝났어? 보내줘라. 아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리도 포기 못해. 다리는 왜 넣어? 아유,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 아유, 가이드님 진짜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아, 진짜. 다음 꽃게 시즌에도 또 한번 같이 하시죠. 너무 좋죠? 더 좋은 데로 될까? 근데 오늘 죄송한데, 골뱅이를 더 많이 잡으셨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 개레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저는 아주 큼지막한 녀석들로 5마리 딱 가져왔는데, 요거 보이시죠? 깍두기 이렇게. 박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민꽃게라고도 하죠. 자, 생김새로 보시면은, 뭐가 달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얘가 엄청 삐죽해. 그리고 또 색깔이 달라. 그리고 얘는 점박이야. 그리고 얘가 작아. 그리고 얘가 부드러워. 오, 그건 나도 처음 알았네. 대드리오. 뭐야? 아니, 그냥 웃은 거야. 요새 이렇게 웃는 거 연습하고 있거든. 왜? 너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박하지도 한 마리 짤짝 가져왔는데, 요거는 꽃게랑 맛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 고기들로 어떤 요리를 할 거냐? 뭐 하면 좋을까? 꽃게튀김. 꽃게 버터구이를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꽃게 버터구이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한 3마리 정도는 꽃게의 살만 적출을 해가지고 꽃게랑 땡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다, 벌써. 내가 다 하는, 너 카메라만 드는데 귀찮다고? 아. 여러분, 은둥이 여러분의 대장 김은혜가 이렇습니다. 운동이 탈퇴하고 곰팡이로 넘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왜? 너무 싫어서. 넘어.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닦았어요, 이거? 아, 아니요.
또 얼마나 닦으려고. 여러분 은행아 이런 거 한 번 닦기 시작하면요 아주 많이 와들은 박살을 내버립니다. 개가 불쌍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들 바로 뒤지러 가자. 들어봐. 대충 닦아도 돼요 은혜. 어차피 찔 거잖아. 목욕하러 가자. 아 다시. 와 뭐야? 닦는 이유가 왜죠? 이걸 닦지 않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비브리오 폐혈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되게 잔인하다 너. 보통 이럴 때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든. 아 조조조조조조조. 여전히 조조조조 못하네. 야야 은혜야 거기 미세한 거 안 봐도 돼. 여기 가 있어. 괜찮아 그거 먹어도 비브리오 폐혈증 안 걸려. 여기 사이를 이렇게 닦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치카치카 치카. 점을 박살난 소리 난대 은혜야? 아니 괜찮아. 이제 이렇게 다 닦아줄게요. 잠시 얘기 너 왜 귀여운 척해? 내가 언제? 여러분이 이제 다 닦아줄게요. 우리나라에서 닦아줄게요 얘기 못한 30살 너밖에 없어. 닦아줄게요. 다 했어? 응. 저 머리 꺼져. 서운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아주 미친듯이 꽃게 손질. 아 이번에 생각보다 못했다. 발색도 있고. 이거 진짜 안 지워져. 락스 묻히려고 하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은혜가 병적으로 손질을 다 했으면요 일단 이 개 세 마리는 쪄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 대형 찜기. 자, 하나 둘 셋. 왔어야. 잠시만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목소리가 옛날에 비해. 옛날의 모습도 살짝 보고 싶게 하거나 혹시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그거는 좀 가짜잖아. 가짜 연기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아. 하나 둘 셋. 왔어야. 표정이 귀엽네. 이거 나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아. 뭐야 씨. 에이 왜 화내. 자 이렇게 찜기에 물을 담아주고 찜기 깨. 바로 와야. 아 맞다 안. 아 왜 안 한 건데? 이게 너무 느려. 내가 지는 아, 그래도... 느낌이야. 아니야 너가 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다. 아 잠깐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가 먼저 하려고. 아니야 나한테. 사람들이 이것도 재밌어요 너가 하는 거를. 하나 둘 셋 파이어. 마지막은 너야 결국. 파이어 끝나자 이제 아 하고 뚝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기억에 남은 게 다 마지막 거거든. 사기꾼 새끼. 자 나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자 그리고 저게 물이 끓는 동안 꽃게 버터 구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세 마리는 찜기에 들어갈 거. 여기 바카지까지 세 마리는 버터 구이에 들어갈 애들인데 버터 구이에 들어갈 애들만 일단 손질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 뾰족하게 삼각형 이게 숙개거든요. 넓적한 애들 있잖아. 자 요게 암캐입니다. 이 숙개 손질하려면 요 성별 껍데기 벌려버려. 성별 껍데기를 딱 뜯으면은 안에 요렇게 롱구멍이 나와요. 자 요 롱구멍 잡고 열어버려.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색깔 되게 구리지? 롱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롱 아니야. 여기 가운데 내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개의 라감입니다. 요 라감이가 제일 더러우니까 뜯어버서 뜯어버서 계속 하겠구만 이거. 뜯어버려. 자 여기다 제거하고 욤욤욤 라가리 있죠. 라삭라삭 뜯어버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내장들 있죠. 자 요거는 그거 왜 씻어? 내장 씻고 살만 먹는 거야. 너 냄새 한번 맡아볼래? 윽! 롱이야? 롱이야. 씻어.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그러면 아주 깔끔한 개 살만 딱 나옵니다. 요 나머지 두 마리도 더 손질해줄게요. 아 진짜 아니 이게 거북이랄게 이거 왜 올리는 건데 이거 귀여워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가지고 러머니가 요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거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슉 내밀어요. 밥 먹고 있는데 요거 갑자기 금거북이랄게 나타나고. 여기 네 개야. 이 네 마리다 유해동물 붉은 기거북이야. 가다 버려. 이거 아오야. 붉은 기거북이야. 이거 놓지 마. 버려봐서 니칠래. 여러분 이제 찜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거든요. 자 나머지 꼭 개래기들 세 마리 자 들어갈게요. 열어버려. 니칠래. 멋있지? 아오래매. 아오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독해준 거야. 자 우선 요 개 들어가라. 자, 여러분 개를 넣을 때는 뒤집어서 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장이 쏟아지니까. 아 누구한테 배웠지? 나.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채널 성장하려면 은혜 알을 조금 이렇게 더 받쳐줘야 되거든. 다시 할게. 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지? 나! 잠깐만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성별 껍데기 있죠? 요것도 다 뜯어줘야 돼요. 뜯어봐서. 재밌었지? 너 표정 보니까 요것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벌써 내가 가졌는데. 개소리 하지 마. 뜯어봐서. 올려버려. 너. 올려버섯. 버려가 버섯이 된 거야 지금. 어. 아 세종대 형님 엄청 혼나겠다 너. 너는 레러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바로 라가버섯. 어 난 좀 다르게 생각했네. 라가리 버섯 아닌 것 같아. 괴롭겠네. 자 여러분 이러고 20분 정도 아주 푹 쪄줄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턴오프. 불 꺼버려. 아니 여러분 턴오프 할 때 은혜는 뭐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없다고 저번에 놀렸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쳐주시더라고요. 불 꺼로 해달라고. 불 꺼 이렇게. 이걸 위해서 또 다시 키고 있다 이거. 바로 불 커. 힘 빠져 나도. 열어버섯. 된 거 같지? 모르겠어. 야야 잠깐만. 아니야 그거 되게 싫대.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열어버려. 자 여러분 아가미는 역시 뜯어버섯. 아싸 이제 내 거다. 쪼개버섯.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살을 여기다가 다 빼줄게요. 자 여러분 요거 뺄 때는 숟가락 뒤쪽으로 빼면은 잘 빠지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빼면 되잖아. 아하 그렇구나. 설거지를 몇 개만. 조용히 해 라그래 라그래. 내가 할게. 할 수 있나? 예스. 미군이야? 야 이걸로 되겠어? 그거 잘 돼?
야야야야 너 탈락 나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불편해. 아니야 너무 뜨거워. 얘가 겁이 없네. 그리고 따가워서 그래. 왜 따가운데? 안 따가워 보이네. 나머지 다 뺄 거야? 왜 한다 했지? 잘해. 상마이랑 커피 마시고 올게. 상마 너 괜찮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야 왜 아련해? 미안해. 와 여러분 이거 개국집니다. 마실 거야? 먹어도 되는 거 같지? 몰라. 진짜로? 먹어도 돼. 어때 맛은? 맛있지? 좀 더 먹어. 뭔가 무서워. 다 익혔으면 비비로 배경이 다 날라가. 암살 작전 같은데? 걸려버렸구만. 근데 너 어제 네일 했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은혜가 댓글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얼마 전에 네일하고 사과 쪽에 막 돌 비비고 했던 그거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러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성물래끼. 은혜야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 안 돼? 좀 더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배 세 마리에서 나온 잠시만. 야 이거 막 뭐야? 이거 막 먹고 목에 걸리면 암살 아니야? 좋은 거지? 뒤질래? 이거 버리자. 걔... 안 돼. 이거 뭐 할 건데? 밥 비벼 먹을 거야. 밥이 있나 우리? 아니 열지 마. 왜 왜? 잠깐만 비켜봐. 밥 좀 열어보자. 199시간이 됐네. 아니 추석 때 밥 안 먹고. 아이고 shit the fuck. 담는 거 봐. 일단 199시간을 넣어둘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거야 저희. 왜 거 이거 확대하려 그랬는데. 아니 추석 때 저기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하니까. 엄마 이거 다 변명이야. 평소에는 140시간은 찍어.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꽃게랑 태그랑 게살이 다 발려졌으면 자 여기다가 릴라로 동그라미 할 때 원래 밀가루의 전분이야. 아니야 전분. 전분을 해야 얘네가 빡빡하게 뭉쳐져가지고 모양을 유지해가지고 튀겨지거든. 아니, 요리 유튜버야. 너 요리야? 몰라. 찾아보자. 봐봐 밀가루잖아. 우선 계란 한 개를 꺼내. 예! 여기요! 무서워! 무서워? 어. 여기요! 아~ 여기 있습니다! 기분 안 좋아졌어. 미안해 미안해. 내려놔. 예 여기. 아이씨. 롱후추! 루추루추루추루추! 소금간! 조금만 넣어 이거. 예 랄로금! 아니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닫히세요. 야! 예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아 싫었어. 롱롱! 아 지마! 다진마늘! 라진마늘! 안 하기로 했잖아! 롱롱! 라진마늘 얼만큼 넣죠? 요 정도요? 오케이 들어가! 오빠 안 하기로 했잖아! 오빠라고 해준가 이제 안 할게. 계속 너 야 너 뒤질래 하고 때리고 막 무시하니까 나도 꼴 받아가지고 한번 한 거야. 그리고 뚜껑 닫아. 롱롱! 안 하기로 했잖아! 롱롱 말고 눌러! 라리름! 조금! 조물조물! 조물조물! 위생장갑 껴! 예! 별일 아닌데 같은 걸로 고주시키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로? 하지마 하지 반응... 말을 잘 모르는 거야? 너의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나 놀린다고. 너도 적응됐잖아. 안 놀리면 서운할걸? 맞아. 여러분 댓글로 어깨 얘기 많이 써주세요. 아 하지마. 아 이거는 진짜 싫구나. 많이 써주세요. 밀가루는 안 넣어? 너 진짜 전 안 붙여봤구나. 저는 좀 많이 안 해봤어. 아 나 시집살이. 추석 때 누워있던데? 잘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혹시 보고 있으면 은혜가 추석 때 누워있잖아. 너무 오해하지 마. 집에서는 누워있어. 됐어? 그리고? 밀가루 어느 정도 넣을까요? 조금. 됐어? 뒤진다. 아 좀 더 해. 꽤 하네. 남자가 왜 이렇게. 이씨. 붙지 마. 하지 마. 진정해. 다 부어버려. 개꿀려. 와 눈사람이당. 수저. 기다려. 아직 요거 안 깼잖아. 달달 롱롱 저도 여보세요? 아니야 아, 은혜가 몰라 결혼하고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자 후라이팬 땡 그리고 바로 튀김요 롱롱롱. 자 바로 게살 롱그랑땡 투하 눌러 계속 쭉. 붙었다. 아 안돼. 살려 그렇지 오오오 밥만 안 하지 이런 걸 잘한다니까. 그럼 왜 밥은 190시간 동안 안 한 거야? 밥 하는 게 제일 쉽지. 너 때문에 햇반 대박 나겠다. 맞아. 광고 어필 한 번만. 저 햇반만 먹고 살았습니다. 오 어깨는 거의 하늘로 솟아네. 펠프스랑 견줘야겠다. 아 쏘리 여러분 표정 되게 안 좋아졌어요. 손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는 지금 다 되어봤습니다. 바로 물은 풀을 거. 버려버섯. 아 다시 해. 버려버섯. 자 여러분 꽃게랑 땡 이렇게 완성됐고 자 다음은 바로 자 수박기를 쫙 뺀 꽃게 두 마리에 박하지 한 마리. 자 요리기들을 러터구이로 한번 조사볼게요. 그러려면 바로 후라이팬으로 가자. 빨리 너나 빨리 가. 빨리 가. 나 자 여러분 근데 요 후라이팬이 너무 작잖아요. 자 요거는 그래서 잠깐 저기 올려두고 자 다른 후라이팬. 야 이거 뭐야? 황금 거북이. 치워라 진짜. 후라이팬 킹 아싸 파이어.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꼭 게르기 바로 입장. 걔 안 잘라? 아 가로로? 아주 로운 질문이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버터구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러터.
이건 몰랐지. 제발 그만 해주세요. 은혜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두 번 받으세요. 저를 두 번. 거북이 지옵니다.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칼로 자를 뻔했어. 골도 보이신 허블에게 치우고 라삭. 자, 요 러터리기를 여기 사이에 넣는 거예요. 어때? 미리지. 이거는 진짜 아무데서도 본 적 없고 제가 창조한 거예요. 이 개의 틈을 보고 아 버터를 사각형으로 잘라서 넣으면 어떨까? 굉장히 르마트하다. 오늘 진짜 여기 닦아. 예 알겠습니다. 룩롱. 잠깐만 거북이 노는 거 아니지? 안 나왔어. 넌 넣을까? 주작 치자고. 자 이제 내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톤업. 열어버려. 우와. 자 여러분 여기서 꽃게랑 땡이랑 꽃게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저거 진짜 금도 아니고 몸에 안 좋아. 쇠붙이를 누가 쪄? 누가 금 아니래? 금이야? 어 물어봐봐. 리질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했는데 이거 보세요. 은혜가 지금 멀개수입으로 데꼴 해놨거든요. 내 팝... 감성적으로 찍어줄게. 잘하지? 아니 진짜 싫어. 이거 손가락 왜 저래 진짜. 5년간 만나면서 어. 제일 싫어 진짜. 베스트 중 한 번이야? 베스트야. 와 갑자기 정이 확 떨어졌어. 아무리 우리 장난쳐도 정 떨어진단 말이야. 나 좀 상처받아. 아 정 떨어져. 더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거든요. 여러분 꽃게랑 땡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자 이 꽃게 살로 동그랑 땡을 만들 생각은 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 수요 공급 너무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전 하면은 바로 뭐에 찍어 먹어요? 간장. 그렇지 바로 릴리 소스. 요 릴리 소스에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냥 간장만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내가 우리 엄마 칠리 소스로 바꾸자. 우리 엄마 그래서 전 지금 800g 먹었어. 아니던데. 평소에도 800g 먹었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꽃게랑 땡은 요 릴리 소스에 딱 다 치워가지고. 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토베르. 맛있겠다. 미쳤다. 내가 여러분. 했잖아. 응 고생했어. 회사에 100%예요 여러분. 와 가만히 좀 있어. 은혜가 계속 찍으면서 지금 짐벌이라서 잘 안 느껴지거든요. 짐벌 빼면은 거의 이러고 있어요. 찍어줘. 어. 알았어 그만. 자 칠레소스 콕 찍어가지고 쭈룩쭈룩. 개맛있지? 다르지? 달다. 여러분 꽃게랑 땡이 사실 요거 하나에 지금 개 3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누가 요거 하나에 개 3마리를 쳐넣어가지고 먹겠어요. 그래서 꽃게랑 땡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맛 자체는 진짜 일반 동그랑 땡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콕콕 찍어서 다 먹지 마. 투베르. 알았어. 와 그냥 게살 덩어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야 근데 왜 계속 그런 표정이야? 달라고? 응. 아 줄게. 이거 반 너가 먹고 반 내가 마무리하자. 왜? 어때? 두 번씩 먹었잖아. 지금 얼만큼 먹길 원해? 그거 다. 이거 두 개 다? 응. 고마워. 하나. 너 이거 큰 거 먹어 대신에. 아니 왜? 아니 리발렛 그걸 다 쳐먹어. 알겠어 먹어. 아니야 먹어. 같이 이거 하자래. 아 저 쑥스럽게 이거 왜 너무 짜타타 그래. 우리 다 쇼윈도 그건 줄 아니. 우리 계약그로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아 개 더러워. 이번에 바꿔야지. 너는 추베르, 난 추룩추룩. 하나, 둘, 셋. 추베르! 생각한 거 똑같네. 결혼 잘했어, 너. 요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야. 이거 먹으라. 뭐? 잠깐만. 요새 그거 아니래. 다다다다다 이거 아니야? 어. 두둥. 넷플릭스? 아. 요새 그래? 고조 없다. 그냥 두둥 딱 끝이네. 두둥. 입 베이겠는데? 두둥. 자 그럼 얘네는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요 가위로 딱 해가지고 라삭! 나무 후라이! 자 그래서 제일 큰 거 다 잡고 먹어볼게요. 야 아직 넌 기다려. 자 여러분 후라이팬에 구워도 요렇게 타지 않고 아주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우면은 숯불향이 배어서 맛있게 하는데 단점이 이 뒷면이 다 타버려요. 자 바로 먹어요. 투베르. 거짓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게 버터를 확실히 많이 해야 돼. 아까 버터 내가 많이 넣었잖아. 버터 향이 미쳤어. 나도 먹어볼까? 아니? 나 조금만 줄래? 와 이거 촬영 안 해도 되겠는데? 한 명 거 먹을래? 어. 싫어. 테스트 불합격. 이거 보세요. 바로 그냥 한번 던졌는데 촬영 안 하고 먹자 약간 요런 마인드잖아요. 아닌데?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건데? 안 웃겼는데? 어떻게 언니야 벌써 하나 끝났어. 그럼 나 해볼게. 뭘 해볼 건데? 이렇게가 급하잖아요? 해볼게로 통일시켜. 나 그거 해볼게. 나 그거 만지고 싶은데 나 그거 해볼게. 주룩주룩. 어때? 근데 내가 원래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야, 내놔. 너 앞으로 개 컨셉 잘 돼.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거 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지. 개가 어떻게 없어. 그럼 쇼프트 쉐이크랩이라고 있거든? 한 마리에 한 8만원 해. 그거 사줘. 사줘. 아, 뭔 개소리야. 내가 물어봤잖아. 너 지금 190지? 아니, 뼈가 고르고 있어. 아, 근데 얘네 무척수동물이라 뼈는 아니야. 아, 재수 없지.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 뼈. 내가 오징어 꼬리라고 했더라고? 해만 먹었을 때. 맞아. 너 오징어 꼬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일부러 편집 안 하고 살려.
팔렸어. 너의 렁충미를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뭘 렁충미야. 자, 그럼 이렇게 꼬개를 먹었고 다음 렌즈 뭐 묻어있는데? 뭐 이물감 없어 앞에? 있지. 뭐가 있어? 여기. 아이씨. 여러분 아까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 여러분 박하지를 가져왔잖아요. 그 박하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작아가지고 한 입에 넣기 좋게 달아서. 여러분 요 민고기 박하지 바로 초배를. 도인 같다. 아 손가락 진짜 너무 싫다고. 아 손가락. 아 미치겠네. 오늘 잠잘 때 계속 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살을 먹었을 때 박하지가 더 맛있어서 보통 간장게장 하는 게 꽃게보다는 박하지로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는 꽃게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먹고 얘기해. 근데 좀 좋은 게 얘는 이게 연해 껍질이. 어때? 뭐가 더 맛있어? 이게 저 껍질이 딱딱한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얘가 돌게라고 해. 이름이 세 개야. 민꽃게, 박하지, 돌게. 너는 완전히 나한테 걸린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걸 한 거지. 티라스카. 이거 티라스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너 놀리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아 너 때문이잖아. 이분한테 멍들었어. 멍들었대. 멍은 맨날 들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먹어야죠. 라사 토베르. 왜? 야, 이거네, 은혜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한번 먹어봐. 없네? 치산 느낌. 아!